이거 채공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배터리 다 운영돼서요. 1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보통 이런 거 1시간 정도 운영하면 야전에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개발되는 주 목적은 우리 지금 도심항공교통의 그 에어셔틀, 에어택시 그게 먼저고요. 아, 민간에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요구사항이 정확히 없는 상황이어서. 아, 그럼 하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네.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6년 이후 되면 이게 막 도심에 뭐 몇백 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날아다닐 것 같은데 본 어플리케이션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소개 설명도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군용으로는 네, 부족할 겁니다. 작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간용으로도 1시간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도심 항공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최고속도가 320인데요. 뭐 비행 안전 마진 빼더라도 한 200km 커버하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저희가 타겟하는 노선이 예를 들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거기에서 강남 일대, 청량리 일대가 전철 타기도 애매하고 차 타면 언제 갈지 모를 구간이거든요. 그런 노선, 도심에서의 말 그대로 UAM의 뭐 어번이니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네. 도심에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 군 보안 그럴 때문에 엄청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국토부가 청와대부터 해서 국토부가 지금 이 산업 푸시 엄청 걸고 있고요. 그 KOM 작년 이제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말씀하신 국방부도 거기 있고 한 5개 부처 여러 연구 기관들 해서 이 현실화 시키려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드라이브 걸고 있고요. 저희는 기체를 안전히 개발하면 되겠다 이런 역할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선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 보안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많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국토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팀코리아 KUM 팀코리아에서 국방부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뭐 저희가 그 자리 낀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거리면 네. 충전은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 있습니다. 빨리 걸리네.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럼 그 배터리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이게 비행 시간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핵심 맞습니다. 배터리가 더 좋아지면요 그 비행 성능이 따라 더 좋아지게 됩니다.